일반암 1억 가입하는데 보험료가 겨우 달랑 4만 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보험에 대해서 한번 구체적으로 알아볼게요. 그런데 아쉽게도 이 상품이 11월 6일까지만 가입이 된다고 하니까 이제 한 주밖에 안 남았어요. 얼른 연락 주시면 가입서부터 진행까지 모두 다 해드릴게요. 보험을 사랑하고 보험인으로서 보험을 쉽게 알리고자 하는 보험왕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하나 스페셜 암보험 장점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원바람으로 진단 시 각각 보장이 되는데요. 원바람 진단 시 주계약은 1억으로 구성이 돼요. 이 일반암은요, 모든 암에 대해서 1억 보장이 되고요. 두 번째는 스페셜 암특약이에요. 소외감은 5천만원 보장이 되는데, 이 소외가 5천만원은 여성분 같은 경우는 유방암, 남성분 같은 경우는 전립선암이고요. 그리고 초기 갑상선암 제외한 나머지 5천만원이 보장이 된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소액 질병 특약인데요. 유사암 2천만원 각각 보장이 된다는 거예요. 유사암은 다섯 가지 암인데요. 갑상선암, 기타 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 종양, 또 하나는 대장 점막내암이죠. 디코드. 진단받으면 요 다섯 개는 각각 최초 1회암 보장이 된다는 거죠. 얼마요? 2천만원 한도 내에서요. 예를 들어서 제가 오늘 갑상선암 진단받았으면 2천만원 진단금이 나가고요. 그 내년에 기타 피부암 진단받았으면 또 2천만원. 그 다음 달에 또 경계선 종양 진단받으면 또 2천만원. Nope. 각각 이 다섯 개 항목이 최초 1회암 보장이 된다는 거죠. 자, 유사암은 타사한도 초과자도 전원 인수가 되고요. 지금 현재 아쉽게도 생명보험, 손해보험 누적해서 한 사람당 3천만원까지밖에 가입이 안 돼요. 근데 이 상품은 누적 없이 유사암 2천만원이 아무나 가입이 된다는 거예요. 누적 한도 없이요. 매우 좋다는 거죠. 자,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상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일반암 1억, 그리고 소외감 5천, 유사암 2천만원 각각 보장이 되는데요. 스페셜 암보험은 갱신형이에요. 갱신형이 어떻게 보면 장점이 될 수 있고 단점이 될 수 있는데요. 젊으신 20, 30대는 비갱신형을 많이 찾으시고요. 아무래도 경제활동 때 20년간 납입하시고 나중에 90대나 100세까지 보장을 받는 걸 원하시고, 오히려 반대로 40세 아니면 50세, 60세 이분들은 20년 갱신하면 60세에서 70세, 80세까지 충분히 보장이 되시니까 아무래도 저렴하게 20년간만 딱 보장을 받는 저렴한 스페셜 갱신보험이 오히려 좋다는 겁니다. 20년 후에 보험료가 큰 폭으로 인상이 되면 그때 유지 안 하고 해지하셔도 상관없으니까요. 그런데 20년이면 뭐 40대에서 가입하신 분들은 60세까지, 뭐 50대는 70세까지, 그 60대는 80세까지 충분히 보장받을 수 있으니까 20년이면 그렇게 짧지 않다는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암 주계약이 일반암인데요. 여기 보시면 여성 생식기암, 직장 결장암, 이게 다 포함이에요. 그래서 일반암 1억까지 보장이 되시고요. 보장 개시일은 91일부터 보장이 돼요. 근데 이 상품은 장점이 뭐냐면 감액기한이 없다는 거예요. 요즘에 거의 모든 상품들은 90일은 면책기한이 있지만 1년 전에 진단받을 때는 50% 보장이 되시고 1년이 지나면 100% 보장이 되거든요. 근데 이 스페셜 암보험의 장점은 뭐냐면 91일째, 면책기한이 90일 지나고 91일째는 감액기한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100% 보장이 된다는 거죠. 자, 밑에 보시면 스페셜 암보장이 있는데요. 유방암, 그리고 전립선암, 초기 유해, 갑상선암 진단 시에 5천만원 보장이 되는 거예요. 이 또한 91일째 보면은 1년 미만 시에는 50% 감액기한이 있어요. 이 상품은요. 이 특약은요. 그렇기 때문에 1년 전에는 50%만 보장이 되고요. 1년 이후에는 100% 보장이 된다. 그래서 헷갈릴 수가 있는데 주계약 일반암 1억은 감액기한이 없고요. 밑에 보시면 이제 유방암, 전립선암, 초기 이후에 갑상선암은 1년 미만 시에 50%, 1년 이후에 100% 보장이 되는 감액기한이 있다는 거예요. 면책기간도 있고요. 자, 그 밑에 보실게요. 자, 제일 많이 걸리는 소액 질병 유사암인데요. 기타 피부암, 초기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그리고 경계성 종양, 제재암, 이 다섯 가지 항목들이 각각 2천만원씩 보장이 되는데 보장 개시일은 이제 면책기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서 이 스페셜 암보험을 가입을 했어요. 근데 내일 제가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뭐 대장내시경이든 위내시경이든 진단받아서 기타피부암, 초기 갑상선암, 아니면 대장점막내암, 경계성 종양, 그리고 제자리암 진단받았으면 면책기한이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100% 보장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100% 보장이 되는데 감액기한이 있어요. 이 상품 또한, 이 특약 또한. 그렇기 때문에 1년 전에는 50%, 1년 이후에는 100% 보장이 된다는 거예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100% 보장이 된다는 건 뭐냐면 감액기간이 아니고 면책기간이 없이 100% 보장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소외감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면책 기간은 없고 감액 기간이 Nope. 있지만 그래도 뭐 건강검진 전에 충분하게 가입을 하신 다음에 건강검진 받으시고 나서 충분히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일반암 1억은 면책 기한이 90일 있고 감액 기한이 없기 때문에 일반암도 큰 장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상품이 나온 지가 좀 됐는데 이제 손해율이 워낙 높다 보니까 유사비 요즘에 2천만에서 1천만으로 내려가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11월 6일까지만 다음 주 금요일까지만 가입을 할 수가 있다. 저 또한 저희 가족 식구도 가입했고요. 그리고 제 지인분도 많이 가입을 시켜드렸거든요. 연락 주시면은 스페셜 안보 이제 감액기가 없는 일반암 1억 그리고 이제 감액기한 있지만 면책기한이 없는 소외감 유사암 이런 쪽을 제가 설계해드리고 아주 저렴하게 가입을 시켜드리겠습니다. 자, 암사마취약은 의무적으로 가입을 하는 건데요. 암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 시에 1,000만 원 보장이 된다는 거예요. 자, 보장 개시일은 역시 91일 이후부터 보장이 되시고요. 감액기 없이 91일째부터 암으로 직접적 원인으로 사망하시면 1,000만 원 보장이 되신다. 뭔지 아시겠죠? 자,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업계 누적 없는 암보험 하나생명 11월 6일까지만 가입이 가능하시고 업계 누적 없이 일반암 1억, 소외감 5천, 유사암 2천만 원 각각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일반암은 감액 기한이 없고요. 90일 이후에 1억 통 크게 보장이 된다는 점. 자, 원발코드 진단 시 각각 중복해서 보장이 되시고요. 일반암, 소외감 진단 시 나비 면제까지 이 또한 세 개를 모아서 가입되시고 보장도 혜택을 누릴 수가 있다. 네. 자, 여기 보시면 고급형이 있어요. 1호의 고급형인데요. 일반암 1억, 소외감 5천, 유사암 2천, 암사망특약 의무적으로 1,000만 원. 가입하시면, 여기 보시면 40세 여성분 같은 경우 한 4만 원 정도 나오고요. 남성은 한 5만 원대 초반 나와요. 그리고 50세 많이들 가입하죠. 여성분들은 한 6만 원대, 그리고 남성분들은 여기 보시면 한 10만 원대. 보험료가 좀 비쌀 수도 있는데요. 아무래도 가장 많이 걸리니까요. 보험료가 부담되시면, 오른쪽에 보시면 552 일반형이에요. 일반암 5천, 소외가 5천, 유사암 2천, 그리고 암사마티가 1,000만 원 구성하시면 보험료가 아무래도 좀 저렴하게 가입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여기 노란색 보시면요. 50세 기준으로 여성분은 4만 원대 나오고요. 남성분도 5만 원대 나옵니다. 자, 55세 같은 경우 여성분 역시 4만 원대 후반 나오고요. 남성분들은 55세 기준으로 8만 원대 나온다는 거죠. 보험료가 그렇게 비싸지 않아요. 이 상품을 만약에 비갱신 하시면 보험료가 더블, 아니, 딱더블이 나오겠죠. 그래서 일반은 5천 하시고, 그 다음에 소외가 5천, 유사 6천 하시면 비갱신형으로 예를 들어서 20년 동안 90세 만기하면 보험료가 17만 원, 20만 원 훌쩍 넘기 때문에 저렴하게 갱신형에도 나쁘지 않다는 거예요. 자, 또 오른쪽에 보면 정말로 실속형이에요. 222 플랜이거든요. 유사암 전용 플랜인데요. 일반암 2,000, 소외감 2,000, 그리고 유사암 2,000, 암사마 의무적으로 1,000만 원 구성하시면요. 50세 기준으로 여성분 2만 원대 나오고요. 남성분 역시 2만 원대 나와요. 자, 55세 기준으로 역시 2만 원대 나오고요. 여성분은 2만 원대 나오시고요. 남성분은 3만 8천 원대 나오기 때문에 보험료 저렴하게 예를 들어서 그 전에 암보험 누구나 가입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기본 이제 갱신형이든 비갱신형이든 하나 가입됐으면 서브적으로 두 번째로 세컨으로 가입을 하셔도 보험료가 워낙 저렴하기 때문에 나쁘지 않다는 겁니다. 보험료 나쁘지 않죠. 최대 가입 연령은 남성 76세, 여성분은 80세까지 가입이 가능하시니까 매우 장점 있는 상품이라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다시피 아쉽게도 일주일, 11월 6일까지만 가입이 된다는 점. 자, 여기 보면 암보험 질환별 언더라이트 기준인데요. 여기 보시면 외과나 아니면 감염성, 뭐 종양 이런 것다 웬만하면 가입이 되시고요. 부담 보수도 가입이 가능해요. 그리고 고혈압이나 당뇨 이둘 중에 하나만 있어도 고지만으로도 가입되시고요. 예를 들어서 고혈압과 당뇨가 같이 있다. 그러면 건강검진을 받고 가입을 하셔야 되는데 시간이 좀 걸리니까 아무래도 좀 제한이 있을 거예요. 근데 여기 보시면 신경계 질환, 뇌졸중이나 뇌출혈이나 뇌경색 이런 거 있어도 부담 보수가 가입이 가능하고요. 뭐 뇌나 아니면 경동맥, 기타 부위 포함해서 뭐 관상동맥 이런 거다 부담 보수가 가입이 되신다. 또 백내장이나 뭐 심근경색, 협심증 전부 다 인수가 가능하고요. 자, 오른쪽 보는데 아쉽게도 만성 췌장염은 인수가 불가해요. 만성 췌장염은 아무래도 고질병이고 또 나중에 뭐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손해보험이든 생명보험이든 가입이 거의 거절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 외로는 뭐 혈뇨나 담백뇨 그리고 뭐 골반염, 뭐 유방 양성질환 이런 거다 부담보수 가입이 된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자, 어떠세요? 매우 좋죠? 아무래도 보험료도 저렴하고 통 크게 1억까지 보장이 되시고요. 일반암뿐만 아니고 전립선암, 유방암, 그 초기 갑상선암 제외한 게 모든 게 5천만 원까지 보장이 되고, 그 유사암,
각각각 2천만 원씩 갑상선암, 기타 피부암, 동해손이나 제자리암, 고유주면 많이 걸리는 대장 전망대학까지 이 모든 게 다 보장이 되고요. 그리고 감액기가 면책기가 없이 일반암 그리고 소외암 유사암 모두 다 보장이 되시니까 아무래도 하나생명에서 인기가 많고 손해율이 워낙 높은 걸 감안해서 11월 6일 지금 이제 11월 2일이 다 돼가는데요. 아무래도 5일밖에 안 남았어요. 연락 주시면 제가 손쉽게 가입 진행을 시켜드릴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자, 내용이 좋으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자, 오늘의 한 주평 하나생명 스페셜 보험 가입 안 하면 후회할 걸?